한우는 우리에게만 맛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대표적인 소고기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고기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건데 한우 특유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만여 명이 찾는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음식 박람회. 천 개가 넘는 음식 부스 가운데 한우 부스는 늘 북새통입니다. 한 점 맛보고는 두 점, 세 점 집게되고 바로 계약 상담에 들어갑니다. 한우 is a good product, but we hope to see more affordable product. 한우는 7년 노력 끝에 이슬람 음식의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받고 지난 6월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달 만에 15톤이 판매됐고 유명 셰프가 선보인 한우 요리에 많은 현지 매체가 관심을 보일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Some Japanese beef or Australian beef are too light in flavor. So even if you cut it too thin and you make a shabu-shabu in a soup and you take out and you eat it, it's just fat. You don't get the flavor. So with Hanwoo beef, you put it inside, you come out, it still has a very strong and nice beefy flavor. K-pop 등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눈과 귀를 열었던 젊은이들은 각종 시식회로 한우를 접하며 한국의 맛도 알게 됐습니다. 아, it's very juicy and it is very delicious. Yes,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안착한 한우는 이어 캄보디아와도 수출 계약을 하는 등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할랄 시장은 무슬림 쪽 전체적인 인구가 한 19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쪽을 개척해가지고 그 우리 한국의 축산인들이 안정된 축산물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우 수출이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 한우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